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먼저 연한 색상의 노란색 실을 준비했고요. 매직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은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실을 감아주시고 준비하신 바늘 실 사이에 넣어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면 작은 고리 하나가 바늘에 생기고요. 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쑥 가지고 나와주시면은 매듭과 동시에 이렇게 매직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직링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원 안에 한길 긴뜨기 12개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그대로 원 안에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걸려 있으면 이두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짧은뜨기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대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기둥코 사슬 없는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바늘 이렇게 세 줄이 걸려 있으면 두줄빼 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빼셔 가지고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의 한길 긴뜨기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바늘에 실 감아 주시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한길 긴뜨기 만들었고요. 나머지 여덟 개를 더 만들어 주셔서 이원 안에 총 12개의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고요. 저는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원 안에 12개의 한길 긴뜨기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꼬리실 쑥 잡아당기셔서 얘네들을 모아주시면 되시겠고요. 빼뛰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뛰기는 우리 여기 첫 번째 한길 긴뜨기 얘네 스킵을 해 주시고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코머리에서 빼뛰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코에서 빼뛰기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코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코 머리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뛰기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빼뛰기 할 때, 첫 번째 코는 스킵을 하고 두 번째 코에 빼뛰기를 하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또는 코가 안 맞는다라고 질문을 달아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의 개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요. 우리에게 빼뛰기 해줬던 이 코가 시작하는 첫 코가 되겠고요. 바로 옆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가 마커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코가 마지막 코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빼뛰기 해줬던 코에서부터 카운을 한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마커로 표시하는 자리가 마지막 12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와 이 마지막, 지금 마커로 표시해 놓은 이두 개의 코만
기억을 하신다면은 작업을 하실 때 코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니까는 이두 개의 코만 기억을 하시면은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단 작업은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두 개씩 만들어주면서 코늘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렇게 마커로 표시한 상태에서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빼뜨기 해줬던 코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서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코에 또 하나의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면서 코늘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주시면서 코늘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여기 11번째 코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 마지막 12번째 코에서는 저와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11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여기 마지막 12번째 코에서는 같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커는 빼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시면서 이 단에서는 총 24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면서 총 24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줬는데요. 카운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코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이 마지막 코꼭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다 하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 작업은 첫 코에서는 한길긴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서는 한길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빼뜨기 해줬던 코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시면서 코늘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시면서 코늘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여기 마지막 코까지 작업을 해주시면서 이 단에서는 총 36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우리 여기 시작할 때첫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는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이 세 번째 코에서는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주면서 코늘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빼뜨기 해줬던 코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첫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이 세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 주시면서 코늘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여기 마지막 코까지 작업을 해주시면서 이 단에서는 총 48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코까지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을 다 썼기 때문에 잘라주시면 되시겠고요. 실 빼셔가지고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색상으로는 까만 실 준비하셔가지고 눈이랑 입 만들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까만 실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까만 실을 눈이랑 입도 만들어야 되니까는 좀 길게 잘라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좀 실을 길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눈부터 만들도록 하겠고요. 눈은 어디에서 만들어 줄 거냐면은 여기 1단 코 라인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코에 뒤에서 바늘 코 사이로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꼬리실 뒤에 조금만 남겨놔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렇게 바늘과 실을 가지고 나와 주셨으면은 바로 밑에 있는 코는 스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 주셔서 이렇게 실쭉 빼주시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 코에 바늘 넣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 주시면서 눈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눈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한 두 번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은 하나, 둘, 세 개의 코는 스킵하시고 네 번째 코에 바늘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의 코는 스킵하시고 네 번째 코에 바늘과 실 가지고 나와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로 밑에 코는 스킵하시고 다음 코에 바늘과 실 연결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했던 코에 바늘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여기 두 번째 코에 바늘 넣어주신 다음에, 이 바늘이 어디로 갈 거냐면은, 우리 여기 처음 시작했던 코에서, 하나, 둘, 여기 세 번째 코로 가지고 나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시작한 코에서 쭉 옆으로 가셔가지고, 하나, 둘, 아우, 죄송합니다. 여기 시작했던 코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코로 바늘 가지고 나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을 실에서 빼주시면 되시겠고요. 편물을 이렇게 뒤로 돌려주신 다음에 이 실, 손에 걸어서 잡아주시면 되시겠고요. 우리 편물 뒤로 이렇게 보시면은 실 가지고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에서 바로 밑에 있는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바로 밑에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고 빼뜨기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밑에 코에도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로 밑에 있는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고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2개의 각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되시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12번째 코에 빼뜨기 다 하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실을 쭉 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처음 코리실과 마지막 코리실 뒤에서 풀리지 않게 두번 정도 세게 묶어주시면 되시겠고요. 나머지 코리실들은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머지 자투리실도 정리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이렇게 해서 눈이랑 입 만드는 작업은 다 했고요. 핑크색 실을 준비하셔가지고 양쪽에 볼터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핑크색 실을 돗바늘에 연결해서 준비를 했고요. 볼터치 만드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터치는 우리에게 빼뜨기 끝난 자리에서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 한길 긴뜨기 고랑 사이에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한길 긴뜨기 고랑 사이로 바늘 가지고 나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두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번 정도 연결하셨으면은 반대편으로 한길 긴뜨기 두개 사이 고랑 안으로 바늘과 실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실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뒤에 편물에 실을 좀 루스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다시 옆에 한길 긴뜨기 고랑 사이로 바늘 가지고 나가주시고 다시 처음 시작했던 첫 번째 고랑 안으로 바늘 가지고 나와주시고 두 번째 고랑 안으로 바늘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 실에서 빼주시고 얘네 둘 뒤에서 풀리지 않게 묶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풀리지 않게 두번 정도 세게 묶어주신 다음에 이 코리실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 입, 볼터치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색상으로 진한 색의 노란색 실을
준비했고요.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어준 다음에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하나, 둘, 세 개 코에는 한 길 긴뜨기 한 코씩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코에는 한 길 긴뜨기 두 개 만들어주면서 코늘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신 코가 있으면은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다음 네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만들어주시면서 코늘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을 해주시면서 이 단에서는 총 60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만들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 작업은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한 코씩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빼뜨기 해준 코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서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여기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한 코씩 만들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저도 만들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부터는 코주림 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기 빼뜨기 해준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씩 만들어주셨으면은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두 줄만 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두 줄만 빼셔가지고 또 하나의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실들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두 코 줄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만들어주셨으면은 다시 바늘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실들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를 줄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을 여기 마지막 코까지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도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한 코에 다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각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만들어주셨으면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주시고 바늘에 걸려있는 실들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줄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하튼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을 해주시면서 코줄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저도 만들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도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빼뜨기 해준 코에 그대로 다시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면서 첫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실들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줄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단도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 두 코 줄여주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빼뜨기 해준 코에 그대로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그대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두 줄 빼주시고 바늘에 걸려있는 세줄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두코 줄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에는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실들 한꺼번에 쏙 빼셔가지고 코줄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에게 처음 한길긴뜨기 두 코 모아 떠준 바로 옆에
코가 있습니다. 그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요. 얘네들은 짧은뜨기 두 코 모아 떠주면서 코주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빼뜨기 해준 코에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옆에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고 바늘에 걸려있는 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서 코주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옆에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다시 옆에 코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시고 바늘 걸려있는 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서 코주림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코마다 작업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빼뜨기는 처음 짧은뜨기 두 코 모아 떠준 바로 옆에 코가 있고요. 여기에서 빼뜨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주시면 되시겠고요. 실 한번 타이트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이 실은 안쪽으로 숨겨주셔도 되시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잘라내셔도 되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한 두 번 정도 숨겨준 다음에 실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물을 만지셔가지고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방한 스마일 호빵쌤이 만들어봤고요. 뒷부분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앞부분 귀엽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